박건우 선생의 독일어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우가 처음 한 말이 페어티히라고 그래요. 건우 엄마가. 이거는 지난 4월 8일 날 인스타그램에서 오간 대화예요. 이분이 아시엘 건우죠. 건우가 첫 번째 공식적인 단어를 말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건우 엄마가 페어티히라는 말을 했다. 페어티히 말의 뜻은 영어로 치면 난이란 뜻이다. 난 끝났다. 그래서 건우가 식사를 마친 다음에 페어티히라는 말을 한다. 다 먹었다. 건우가 잘하는 한국말 있죠. 됐다. 끝났다. 식사 끝. 이런 의미에서 페어티히를 한다는 소리예요. 1호부터 한 4개월 뒤에 노쇼 때문에 문제가 됐던 행사였었는데 이날 관객들을 그래도 많이 위로해 준 거는 건우와 나훈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장면을 좀 보죠. 이렇게 여기서 레디 또 해요. 벌써 레디고 말이 많이 늘은 거예요. 4개월 뒤인데 여기서 뭐공 이렇게 넘고 독일어 발사와 함께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 독일어가 뭐냐? 아뚱 페티로즈예요. 독일어로 하면 아흐퉁 페티로스예요. 그래서 자 준비 시작인데 우리가 달리기 할때왜 차렷 준비 땅인가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한국말로는 차렷 준비 땅.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독일어 첫 번째 시간에 로스를 했어요. 로스는 출발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흐퉁은 영어로 하지만 attention, 우리말로는 차렷이에요. 차렷 주목해라 뭐 주의를 기울여라. 차렷, 정신 차렷. 이때 아흐퉁 그러거든요. 건우는 이제 애기니까 이제 애기 발음으로 아흐퉁을 아똥 이렇게 한 거고. 페어티는 아까 그 했던 끝이라는 소리예요. 단, 로스는 출발이고. 그래서 차렷, 준비 끝, 출발. 그 육상대회 달리기 할때그 출발 신호죠. 이거는 지난 4월에 건우 엄마가 올린 동영상이에요. 건우가 개를 데리고 공놀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흐퉁 페어티히 로스. 그러니까 건우가 개를 데리고 차렷 준비 땅이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Very Steady Go라고 써놨어요. Very Steady Go는 영국식 영어예요. 유럽 사람들, 유럽 대륙 사람들이 영어를 할땐 되게 영국식 영어를 써요. 그래서 안나는 스위스 사람이니까요. Ready, steady, go. 이게 이제 미국에 가면은 Ready, set, go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도 있어요. 건우 엄마는 분명히 페어티히는 건우가 음식을 다 먹었을 때 끝, 다 먹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처음 했다고 그랬어요. 끝났다, 끝, 식사 끝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또 이게 또 시작, 준비해서 이제 출발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또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식사 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시작하는 그런 때 쓰는 말 같잖아요. 준비 땅이니까요. 그래서 구글 사전에 찾아보면은, 페어티를 찾아보면은, 피니시드, 끝난, 이렇게 뭐, 건우가 설명한 거랑 똑같이 설명이 돼 있어요. 페어티히 발음을 좀 들어볼까요? 제가 뭐 발음이 좀 붙여가지고 한번 들어보시죠. Fertig. Fertig.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페어티히의 뜻이 크게 두 가지도 나와 있어요. 피니시드. 이게 이제 건우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식사 끝. 근데 레디 준비가 끝난 이런 의미를 쓸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첫 번째 뜻은 아까 식사 끝이고 요거는 달리기 할때 준비 끝. 땅, 요때 준비이죠. 그래서 바로 제가 이번 회차의 제목을, 건우의 생애 첫 단어, 페어티히는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달았던 거죠. 물론 독일에도 뭐, 이 레디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뭐, 베라이튼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독일어의 페어티히라는 형용사에는 특이하게 끝났다라는 뜻도 있고, 또 때로는 준비 끝났다 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건우가 생애 처음으로 한 말이 페어티히고 슈도리에서 건우가 가장 많이 한 말도 페어티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건우가 어떨 때이 페어틱이라는 단어를 하는지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